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또 전국에서 이 텔레비전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학부모 여러분들도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릎학교의 그 독서교육 국어과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박인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 과목 분야 중에 과학 과목들. 우리가 흔히 제대로 이름을 붙여서 말하면 이제 자연과학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연과학 분야의 학습 독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자연과학 분야의 독서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어떤 점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까. 그런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회과학 영역의 독서들, 또 고전주에는 인문과학 영역의 독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자녀들의 학습 도움 입장에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면은, 뭐, 문자 그대로 자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연구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관한 연구도 아니고,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역에 있는 자연의 세계를 연구하고 관심 가지는 분야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 세계가 어떤 질서와 어떤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 그 법칙을 어떻게 하면 발견을 하고 체계화하고 이론화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발견한 자연의 여러 법칙과 원리들을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 어떻게 기술로서 응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분야들이 모두 자연과학 혹은 기술, 과학하고 중간에 점 찍고 기술 그렇게 말하죠. 과학 기술 분야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이제 그 영역별로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살펴봤지만은 과학 중에 진짜 과학은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앞에 자연 떼내고도 뭐라 그래요. 자연 떼내고 그냥 과학 그렇게 말해도 자연과학인 줄 다 알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인문 분야,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회 분야도 이 자연과학처럼, 그야말로 과학처럼, 그것이 하나의 그 연구 분야가 되고 학문이 되자면은 법칙성이 있어야 되겠다.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또 이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것처럼 아주 정밀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비로소 학문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뒤에다가 다 뭘 붙였어요? 인문 뒤에 과학, 사회 뒤에 과학. 무엇처럼 하자고요? 자연과학의 과학처럼 그렇게 법칙성과 객관적 엄격성을 갖추어야지 학문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할아버지는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원조, 학문의 원조는 뭡니까?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법을 만드는 데에도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이 있는데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을 자연의 법칙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법 철학자들이다. 그 자연의 법칙을 인간 사회의 법칙의 어떤 그 모범으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철학을 이제 가지고 자연법 사상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처럼 자연과학 분야는 사실은 모든 학문의 원천이에요. 또 모든 학문하는 방법의 왕도라 그럴까요? 중심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은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인문 분야에서 아주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 예술 분야에서 아주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자연과학을 잘 못할 것 같지만은 정말로 뛰어난 예술가들이나 정말로 뛰어난 인문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은 다 이 자연과학적인 체질과 수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할 때 너무 한쪽으로 편식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자연과학 공부를 잘해두면 자연과학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문 분야, 사회 분야, 예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나가는데도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자연과학을 열심히 할 사람들도 인문, 사회 분야를 기본적으로 좀 독서를 해두면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데 시야를 넓히고 전망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자연과학이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학문을 할 사람들은 자연과학을 하는 정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면서
자녀들의 자연과학 영역의 독서를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런데다가 또 요즘은 말이죠. 하나만 더 강조를 하면은 이 과학이니 기술이니 하는 것을 떼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활 속에서 과학 기술과 관련된 것을 좀 제외시키고, 아, 나는 순수한 뭐, 과학 기술 없는 원천적인, 본연의 어떤 거죠, 문명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 했을 때 불가능해요. 뭐, 과학 기술의 힘,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다 과학 기술로 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과학과 기술의 현상을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몸으로 경험하는 과학과 기술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고 그것의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안다는 것은 이 다음에 과학자가 꼭 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또 그런 측면에서 학교의 교육 과정이 과학이나 기술 과목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과학자 될 사람만 과학을 배우는 것은 아니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육 내용을 짜놓은 것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의 과학 과목 내용들이고 그것을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 난 과학자가 될 거야 혹은 그 공학도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교육과정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어머니들에게 제가 하나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연과학 영역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요? 요저 마이크 들고 대답을 해 주시죠. 예. 지구과학, 예. 생물, 화학, 물리. 그래요. 이게 이제 정통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자연과학의 영역이에요. 줄여서 우리가 물화생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는 뭐 물리가 좋다는 학생도 있고 생물이 좋다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기로 하죠. 자녀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자연과학 영역 중에서 특히 우리 집 아이는 이런 영역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뭐인 것 같다. 누가 좀 자녀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예, 우리 아이는요. 생물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어릴 때부터 예. 그 사람 인체에 대해서 예. 굉장한 관심을 갖고 예. 항상 그랬거든요. 예. 근데 예, 중학교 올라와서도요. 예. 저기 과학 쪽에서도 예. 생물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잘해요. 혹시 뭐 미래 포부하고 연관이 되던가요? 예, 앞으로 대학에서 예. 생물을 전공해서 생물 전공해 예, 이 다음에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 그러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아주 그 모범 정답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생물학도 더 분화가 되면 동물학, 식물학, 동물학, 식물학이 있고 또 요즘엔 미생물학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 분야가 이제 그 응용이 되면은 좋은 항생제 약품을 만들어낸다든가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단 말이죠. 그 밖에도 이제 우리 그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과학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응용하거나 한 분야에 기술 과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업도 배우고, 혹은 뭐,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가사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과 기술은, 과학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고, 기술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응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과학 영역과 관계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준비한 차트를 동원해가지고 자연과학 분야의 독서 동기를 길러주려면 나는 자연과학 분야의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라든지 관심이 없다라든지 또 아예 자연과학 분야의 독서에 접해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이쪽 방향으로 독서를 좀 권유할 수 있는 또 마음속에 아 나도 자연과학 분야의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준비된 차트를 통해서 보죠. 이것도 무조건 야 학교에서 과학 과목 네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그런 좀 책을 좀 읽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적 때문에 책을 읽으라 하고 갖다 주는 독서 방법이 독서를 권유하는 방식 중에서는 제일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 성적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했죠. 네,
생활과학 현상들에 대한 탐구심을 갖도록 해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말고 화학 현상에 대해서 그거 궁금한데, 그거 재미있는데, 그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책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말고. 때로는 뭐 퀴즈 방식으로 어머니들이 접근해도 좋아요. 이제 생활과학 현상이라는 것은 날씨 가지고 기상과 기후 가지고 지구과학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디 여행하면서 지질이나 이렇게 땅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역시 지구과학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염병 같은 거 놔돌면 그거 가지고 미생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 인체에 감염이 됐을 때는 생물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물질에 관해서요. 어떤 그 소재의 물질에 관해서는 화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요즘 그 전자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동통신 그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현상에 대해서는 물리와 관한 이야기들을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활과학 현상들을 그냥 이용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것들의 원리는 혹은 이런 기술들은 어떤 이론에서 왔을까? 그런 관심을 자꾸 이렇게 정답을 어머니들이 제시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과학 현상, 과학 기재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관심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독서 의욕을 좀, 권유해본다. 독서 의욕을 기르도록 해준다 하는 것이요. 과학 이벤트는 찾아보면 뭐 거의 매일 있습니다. 지역별로 혹은 이 대상별로 말이죠. 그래서 학생 과학관 같은 데도 가볼 수 있고 또 큰 행사 같은 것들은, 과학 전시관 같은 데서도 하고 혹은 아주 중요하고 큰 무슨 거죠. 박람회 같은 데서도 과학 박람회 같은 걸 하고 그렇단 말이죠. 국내 여행 같은 거 할 때도 중요한 과학 어떤 거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반드시 그 여행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자녀들과 같이 가도록 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학 이벤트 참여를 통한 독서 의욕을 고취하도록 한다. 이 이벤트에 가게 되면 읽을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책으로 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오는 여러 가지 짧은 자료나 소개 책자들이 다 그게 좋은 독서, 과학 독서의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과학 독서의 영역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반드시 두꺼운 하나의 책을 먼저 독서라 그러면 책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때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단편적이고 짤막짤막한 읽을거리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과학 독서에서는 더 그렇단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요즘 다 인터넷이 되니까 학생들이 과학적 관심만을 아주 주된 관심 영역으로 다루어주는 그런 과학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 사이트들을 내가 여기다 하이퍼 텍스트 체제로 읽는다 그랬죠? 요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종일 그 사이트를 뒤지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책을 읽다가 혹은 가족끼리 무슨 과학 생활과학 현상에 대한 잡담을 하다가 혹은 학교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필요하면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필요하면 교과서로 왔다가 필요하면 가족끼리 그것에 대한 가벼운 대화를 했다가 필요하면 이전에 배웠던 사뒀던 책을 꺼내서 백과사전 같은 것을 확인했다가 그렇게 관련되는 소스들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자유롭게 옮겨다니면서 공부하는 체제, 글을 읽는 체제를 하이퍼텍스트 체제다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인터넷 사이트 자체가 그렇게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책은 펴들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쭉 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는 들어가면 관심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겨갔다 저렇게 옮겨갔다 마치 그 건물로 치면 점프를 해서 3층 공간으로 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가 지하 2층으로 갔다가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정보와 관련되는 것들은 자유자재로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읽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과학 사이트의 글을 하이퍼텍스트 체제로 읽는다. 요즘을 좀 강조를 하시고 요즘 과학 공부는 그냥 인쇄 매체로 된 것만 공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과학 현상들이 비주얼 자료로 아주 정교한 사진으로 이렇게 제시될 때 훨씬 더 학습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도 이렇게 다채롭게 사진 자료들이 잘 들어간 것들을 고르는 게 좋고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그야말로 멀티미디어 자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되는 것끼리 성큼성큼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책을 읽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사실은 강조하려고 했던 건데, 좋아하는 과학자의 생애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세요.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하나씩 있죠. 네. 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많은 과학자 그룹 중에서 나는 이 과학자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의 모습 하나가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 그건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의 생애 전기를 읽는 것 자체가 과학 독서로 끌어들이는 아주 유용한 그 연결 코드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어머니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엄마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자 모델이 아무개야. 뭐 여성들은 주로 귀리 부인 많이 들죠. 그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모델이 좀 있는 게 좋죠. 나는 모델이 없다. 니나 모델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이게 설득력 있는 그 교육이 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 연예인들 팬으로 마음에 하나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 두듯이 마음속에 괜찮은 과학자의 모델 하나를 잡아두도록 하는, 그래서 좋은 과학자의 생애에 관심을 갖고 그 과학자의 삶 자체를 모델로 갖게 되면 그것을 코리로 해서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어려운 과학 이론도 그 과학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마치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하듯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책부터 먼저 권유하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과학자 하나를 좋아하는 이상적 모델로 마음속에 삼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자연과학 그 독서니까 자연과학 서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다섯 번째는 자연과학 서적이 아닌 문학 서적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문학 서적인데 이것은 과학 소설, 우리가 흔히 SF 소설이라 그러죠. 과학 소설 혹은 과학 영화. 요즘은 여러분 그 영화에 과학 이야기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영화 속에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말도 안 되는 건 이런 거고 말이 될상 싶은 것은 이런 거다 하고 책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소설이나 영화니까 그 소설이나 영화 중에서 과학을 다룬 것을 잘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과학적 상상력을 가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과학 서적으로 이렇게 인도해보게 하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봤던 어떤 그 21세기의 미래 과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좀 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해보기, 뭐 그런 활동들을 주면서 책으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제 그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과학 독서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제로 과학 독서에서 본인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 취재진이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죠. 네. 과학하면 여러 가지 공식들이 떠오르는데 그 공식들이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과학을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재미있고 실생활에 꽤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잡한 공식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빈슨 어드벤처 시리즈를 읽었는데요. 그 책의 구성이 너무 복잡해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어려운 생물학적 지식들을 이야기식으로 재미있게 풀이한 것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 역사를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책에는 양자 역학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라는 책인데 복잡한 과학 이야기를 오페라식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학 독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뭐 특별한 왕도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에 가서 정리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예. 과학 독서의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가 말이죠. 구체적 과학 경험에서 시작하라. 구체적 과학 경험에서 시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저 아이는 그 현재 과학과는 전혀 동떨어진 경험이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과학 독서를 시작하지 말고 현재 아이가 겪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경험이 과학적 경험일 때, 그럴 때 과학 독서를 연결지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집에서 이렇게 가끔 보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인 영역과 연관이 되는 경험이다. 그걸 판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판단이 되면은, 아, 네가 지금 이런 경험들 하고 있는 것을 그 과학 영역에 학습하고 좀 연기를 지어보라든지, 또 더 뭐 어머니한테 능력이 있으면 요즘 우리 아이가 한 열흘째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과 연결되는 과학 서적 중에 이런 걸 가볍게 하나 좀 권유를 해볼 만하다 해서 사다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실제 경험이 과학 경험과 연관이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시기를 노려서 과학 독서를 권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학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학적 개념 이해입니다. 요게 돼야지 그야말로 과학 독서의 효과를 그야말로 확인하는 게 돼요. 더구나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학 과목의 학습들은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어떤 목표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얻고 있는 과학적 지식들이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낱낱해 경험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죠. 그렇게 해서 습득이 되는데 나중에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 형성되는 최종적인 지식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과학적 개념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현재 불을 때에서 무슨 거죠? 그 연료의 힘으로 동력이 움직이고 엔진이 움직이는 전기기관. 그래서 이 에너지의 개념을 배운다라든지, 혹은 식품을 섭취하고 소화할 때 열량, 이 개념도 에너지의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낱낱해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녀들이 이 과학 영역을 학습할 때의 어떤 그 지식 이해의 목표는, 수준은 개념을 아는 것이 돼요. 에너지 개념, 전기의 개념, 혹은 무슨 요즘 엔트로피라는 그런 개념도 있었죠. 그런 개념, 혹은 또 생물 같으면은 먹이 사슬의 개념, 혹은 유전의 개념, 유전자의 개념,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낱낱이 현상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일반화하고 추상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판단하고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경험, 구체적인 학습으로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지면은 과학적 개념을 아는 쪽에 독서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독서 과정이 곧 탐구 과정이 돼야 돼요. 독서의 과정이 탐구의 과정이 돼요. 책을 읽고 있는 그 과정이 내내 과학적으로 뭔가를 탐구하는 과정이 돼야 돼요. 내가 이전에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여러분, 추리소설 같은 좋은 추리소설은 추리소설을 읽는 동안에 독자가 계속 어떤 입장이 됩니까? 형사, 수사관 입장이 돼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 아주 밀도 있게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학 독서는 그 과학 독서를 하는 동안에 독서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탐구하고 실험하는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을 좀 골라주는 게 좋습니다. 또 책을 읽을 때는 네가 이것을 읽는 동안에는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라고 생각해라. 혹은 엔진을 설계하는 제트 엔진을 설계하는 과학자라고 생각해라. 실제 그런 능력은 없더라도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해줄 수 있죠.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의 현상에 여러 과학적인 모습을 다, 여러 과학 현상을 다 연결지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몸이 아픈 현상이 하나가 나타났을 때, 우리 신체 기능에 대한 것들을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병균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고, 열이 높았다 낮았다 지게 하면서 그 체온을 조절하는 걸 가지고 열 에너지에 대한 것을 또한 개념을 익히고, 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여러 과학 현상들을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마지막 그 다섯 번째 과학 독서의 방법은 조금 특이한 겁니다. 과학이니까 과학으로 엄격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들을 연구하고 탐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 상식을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과학 독서에도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이 있어야지 과학 독서가 자녀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갑니다. 물론 그 상상력은 과학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력의 공간에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과학적이진 아니해도 괜찮아요.
마치 그 과학 공상 소설을 쓸 때 그 작가가 과학에 대해서 상상하듯이 그렇게 막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력이 없는 독서는 그 자체로는 엄격한 공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신나고 재미있고 호기심과 탐구심을 기르는 독서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네가 과학자다, 때로는 과학 소설을 쓰는 작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상력을 많이 가지고 읽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력은 어떻게 보면 좀 허황하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은 과학에 대한 탐구적인 기질을 계속 그 개발시켜 간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질문 좀 누가 해주실까요? 예. 저기 아이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자연과학 영역 학습 도서로서 어떤 것이든지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중요한 것, 큰 서점 사이트에 가면 또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 전통적으로 강조해 저 우리가 인정해 왔던 것 중에 뭐죠? 파브르의 곤충기 같은 거. 그거 다 읽으라고 하지 말고 재미있는 부분만 뽑아서 읽으라고 그러세요. 처음 접근할 때는. 또 이전에 시튼이라는 사람이 쓴 동물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딱히 어느 책이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요즘 아주 그 작은 물질의 세계, 나노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물질을 아주 작은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하는 이제 물리학 분야들이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그 관심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나노와 관계된 물질의 세계,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도 좋겠고, 그냥 포괄적으로는 미래의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 읽어보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유전공학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전자에 대한 것, 유전자, 유전, 유전공학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런 것을 다른 책들을 좀 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관심 가지고 있고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거론되는 것들과 관계된 과학적 주제를 다른 책들이 자녀들에게도 일단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예술 분야의 독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여러 어머니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